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초청교회에 삼계탕으로 전하는 이웃사랑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전주 초청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삼계탕 대의에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지역 주민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초청교회를 떠올릴 만큼 이웃들에게 인기라며 항상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을 받고 있다고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이 정말 행복한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삼계탕의 소금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목사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웃 섬김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북 초청교회는 교계와 지역사회에 장학금 전달, 국내외 선교 바자회 지원, 노회 원로 목사 섬김 등 다양한 나눔과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